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1996년에서 2001년까지 탈레반이 아프간을 지배하면서 12살 이상 여아는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였고, 여성은 사회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여성은 혼자 외출을 할수 없어 남편이나 아들이나 형제나 반드시 남자를 동반하여야 외출이 가능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이면 안 되기에 부르카로 뒤집어 써야만 했으며, 부르카를 쓰지 않은 여성은 총살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탈레반 시절 여성은 아이를 낳는 기계에 불과한 성노예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남자의 소유물로 살아갔습니다. 13살 이상 여자아이들은 탈레반 조직원과 강제 결혼을 해야 했으며,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여성들에게 부르카는 노예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탈레반은 물러갔고 아프간 정부가 들어섰으며, 여성들은 다시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더디지만 아프간에는 여성 시장, 부총리, 경찰, 과학자, 교사, 은행원, 방송국 직원, 앵커, 교육부 장관 등 지도자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2014년 대선에는 여성 후보가 출마하여 투표율의 36% 지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15일, 아프간 정부가 붕괴되고 탈레반이 20년 만에 다시 창악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정책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바로 그날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한 명이 총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적 인정이 필요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할 뿐, 탈레반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탈레반은 국가명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리트라고 바꾸고, 국기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슬람의 틀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겠으며, 남자와 합방만 아니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학교 가다가 죽을까봐 혹은 부르카가 짧다고 총살당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여성들의 외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아프간 여성들은 청바지를 태우고 부르카를 사는 등 탈레반 정권에 적응하기 위해 분주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2006년 초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프간 최초 여성센터에서 미술치료를, 정부 기관에서 안내해준 여성 교사들에게 미술 지도를, 카불 한글 학교에서 MK들에게 미술 치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만난 아프간 여성들은 지혜롭고 손재주가 많았으며 의욕과 열정이 넘쳤습니다. 저희 작품보다 더 훌륭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부둥켜 안으며 흡족해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남자의 성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옷이 낡고 헐면 새 옷을 사야 하듯이, 아내도 아프고 병들면 젊은 아내를 새로 맞이해야 한다면서 여성을 옷으로 비유하며 얘기했던 현지인이 기억납니다. 주님, 이 여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씻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카로 여성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는 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 전역에서 여성들에게 안전한 생활이 확보되기를 기도합니다. 남자의 동행이 없이도 이동에 자유가 보장되고,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다니고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공부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인재를 양성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탈레반이 소녀들과 여성들을 끌고 가는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성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프간을 악의 세력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프간 여성들이 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